높이는 여기 건물 높이. 안녕하세요, 태캠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가야라는 곳이에요. 여기 제가 개미지옥에 이제 개미지옥을 이제 시작하려고 여기 와 있어요. 개미지옥 그러면 캠핑용품점 생각나시잖아요. 네, 그것보다 좀 더 하이클래스예요. 여기 자동차 튜닝하는 곳이고요. 뭐 물론 캠핑용품도 있어요. 루프탑 텐트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기도 하고 자동차 튜닝도 같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 차를 조금 바꿔보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는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너무 무거울 텐데. 엄청 무거운 건데, 이거 저걸 사람이. 엄마? 엄청 무거운데? 루프탑 텐트를 고정하는 가로바가 있었어요. 그 가로바 두 개를 빼고 저 옆에 루프랙을 설치할 겁니다. 사장님. 사장님, 윈치 작업도 해요? 네, 하죠. 해요? 저 혹시 제 차 순정 범퍼잖아요. 거기도 돼요? 네, 순정해도 됩니다. 진짜? 하고 싶다. 순정에다도 해주고. 순정에도 이게 돼요? 순정에도 플라스틱 오려내고. 이게 뜯어 이거 잘라내고 여기에다가. 아, 그거 뜯으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얘를 손상을 안 가면 여기에다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려도 되고 아니면 얘를 잘라서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 잘라서 넣는 게 이쁘겠다. 그게 호불호가 있어. 나는 윈치 다르다 보여주는 사람은 위에다 달고 넣는 사람도 있고. 윈치까지 타이어에 윈치 그 다음에 내피. 저는 타이어 3호. 33도 아니고 3호. 3호 무조건 못 먹어도 고 3호. 그 다음에 2.5 3.0 무조건 3호. 네. 3호, 2.5, 3.0. 네. 폭스키 들어가 있네. 앞에만요. 뒤에는 없어. 근데 제가 허브 스페이스를 하고 나중에 또 3호를 끼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마음 편하게 가시려면 그냥 저기 뭐야, 쇼파니까 한 2인치나 2.5인치 해갖고 3.3. 순정이라 33 끼면 그게 최고 좋아요. 아, 이쁘다니까. 아니, 이쁘면. 아, 잘해가지고, 오프도 잘해가지고, 얼마나 하다. 그리고 쇼바디는, 쇼바디, 롱바디 3호하고 쇼바디 3호하고 같이 가면 쇼바디 3호가 있어요. 이게 짧아갖고 훨씬 더 잘해요. 제가 차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뒤에 타이어가 많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허브 스페이스를 이제 끼울 거예요. 네.
좀 더 올려봐. 더. 중간에 끼는 게 아니라 위에다 끼워버리는 거야? 아니 이게 안 돼. 와 이제 속 시원하다. 와 이게 지금 어 속 시원해. 개미 지옥의 이제 시작점이 된 루프레. 기존에 있던 가로발, 이제 가로발을 좀 안전상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루프렉으로 교체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루프렉 같은 경우에는 지프 랭글러 이제 투도어에 딱 맞는 사이즈로 이제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전용이라고 해요. 이 루프렉이. 루프렉 바? 예, 바가 전용이라서 이제 안전하게 뭐 부담 없이 뭐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가로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심적으로. 근데 이제는 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기분 좋은 거는 허브 스페이스. 예, 30mm를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장착을 했어요. 근데 딱 너무 안정감이 있는 느낌? 기존에 원래 제가 지금 순정 타이어에다가 그냥 허브 스페이스만 끼웠는데도 뭔가 이뻐진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뒤쪽이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으니까 아무래도 뒤쪽이 많이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사장님께서 이것도 높이를 조금 올려주셨어요. 기존 있는 스프링에다가 고무바를, 원래 기존 고무바가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두꺼운 고무바를 하나를 얹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앞하고 뒤하고 밸런스가 지금 딱 맞아. 딱 좋아. 개미지옥의 이제 시작점. 시작점. 뭐 별거 아닌데 일단 이거부터 하니까 막 다른 이제 튜닝된 차들을 보고 이러니까는 막 하고 싶어졌어요. 막 타이어도 3호로 올리고 싶고 윈치도 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옆에 자질구리한 악세사리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많은 조언을 좀 얻어서 다음에 제가 꼭 3호 타이어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랩핑도 같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개미지옥 화이팅!